안녕하세요. CWI Part C, Welding of Pipelines and Related Facility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art C는 API 1104를 선택하시는 게 상당히 수월하시고요. API 1104는 스탠다드입니다. 스펙도 아니고 코드도 아니고 스탠다드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PI 1104 스탠다드는 목차를 우선 보시는 게 좋고요. 1장에 스코프가 나오고, 2장에 normative references, 그리고 3장에 terms, definition, acronyms and abbreviation 해서 2장과 3장은 뭐 terms, definition, normative references 나오는데 API 510, 570 같은 경우는 요 terms and definition에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API 1104 같은 경우에는 3장에서 문제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2장, 3장은 건너뛰셔도 되고, 4장은 specification, 5장은 qualification of welding procedures with filament radiation, 6장은 qualification of welders, 7장은 design and preparation of a joint for production welding. production welding은 실제 용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8장은 inspection and testing of production welds, 실제 용접. 9장은 acceptance standards for NDT. NDT는 non-destructive test. NDE에 똑같은 말이죠. NDT나 NDE나 똑같은 말입니다. 10장은 repair, removal of weld defects. 리페어에 대한 10장, 11장은 procedure for NDT, NDT procedure에 대해서, 12장은 mechanized welding with filament additions. mechanized 용접법인데 필로메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은 automatic welding without filament addition. 그래서 오토 용접인데 필로메탈 에디션 추가 없이 사용하는 그런 장입니다. 해서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험에는 요 아넥스까지 나옵니다. 아넥스 A, B, C가 있는데 C는 뭐 거의 나오진 않고요. A, B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Welding of Pipelines and Related Facilities 해서 API 1104의 제목이 나오고요. 1장은 스콥입니다. 코드, 계속 코드라는 말이 입에 붙어갖고 스탠다드이지만 코드를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은 이제 이 API 1104 스탠다드를 이제 하나하나 해석하고 뭐할 테지만, 이런 해석이랑 이해를 시켜드리는 부분보다는 좀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갖고 한번 영상을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장 scope. This standard covers the gas and arc welding of butt, fillet and socket welds in carbon and low alloy steel piping used in the compression, pumping and transmission of crude petroleum, petroleum products, fuel gases, carbon dioxide, nitrogen and where applicable, covers welding on distribution systems. 그래서 여기 this standard 끊어서요. This 이 스탠다드는 covers 이제 커버합니다. 뭐 이거는 해석을 안 해도 되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커버한다, 커버한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커버를 합니다. 가스와 and 그리고 아크 웰딩에 대해서, 가스와 아크 웰딩에 대해서 커버를 합니다. 근데 아크 웰딩 중에서도 5분은 이제 설명이 나오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스 그리고 아크 웰딩인데, 이런 용접을, 가스 용접, 아크 용접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버트랑 필렛 웰드랑
그리고 소켓 웰드에 있어서 가스의 아크의 용접에 버트 필렛 그리고 소켓 용접 조인트에 있어서 이런 데 쓰이고요. 그 중에서도 어디이냐? 인이니까 뭐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 카본이랑 로우 알로이 스틸 파이핑입니다. 그래서 카본 스틸은 이제 피 넘버 1번 카본 스틸일 거고 탄소광이죠. 그리고 로우 알로이 스틸은 이제 로우 알로이의 기준이 이제 크롬이 몇 퍼센트나 들어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로우 알로이라고 하는데 로우 알로이는 기본적으로 한 1크롬에서 5크롬 정도 아니면 1크롬에서 9크롬 정도를 이렇게 로우 알로이 스틸이라고 하고요. 로우 알로이 스틸로 된 파이핑 자재에 대해서 이런 게 커버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카본 스틸, 로알로이 스틸 파이핑 중에서도 어디에 사용되는 게 나옵니다. 유즈드니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유즈드 해서 유즈하면 그냥 사용한다가 되는데 유즈드는 이 뒤에 D가 붙어서 사용되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In the compression 이렇게 압축이 되는거나 펌핑 펌프질 하는거나. 그리고 트랜스미션 전달하는데 어떤 것을 전달하냐? 오브 이렇게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브는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트랜스미션 전달하는 건데 운송해주고 뭐 송부해주고 건데 크루드는 이제 정유되지 정제되지 않은 이렇게 원유 그거를 말하고요. 크루드 페트롤리움이니까 그 석유인데 원유를 말하고요. 페트롤리움 프로덕츠는 이제 석유 제품일 거고 퓨얼 가스스 그래서 연료가 되는 가스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뭐 CO2 뭐 이렇게 다이가 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하면은 C는 카본이고 탄소고 옥사이드는 산소니까 산소가 두 개에서 CO2 우리가 알고 있는 CO2 이산화탄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트로젠 그리고 해서 요런 페트롤리움 크루드 원유 페트롤리움 프로덕트 그리고 퓨얼 가스 카본 다이옥사이드 나이트로젠에 운송하는데 그런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where부터요. and where applicable. where applicable은 그냥 어디서 뭐 적용될 때 이렇게 따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where applicable은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적용이 될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적용이 될 때, 특별하게 적용이 될 때는 요 스탠다드는 스탠다드 커버 똑같이 나오죠. 요 커버 앞에 요 스탠다드가 this 스탠다드가 생략이 된 거고 용접을 커버하는데 어디냐?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사용하는 용접에도 사용이 됩니다. 세 줄을 해석을 했는데 꽤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리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It applies to both new construction and in-service welding. 그래서 it은 여기에 this 스탠다드를 말합니다. 즉 API 1104를 말하는 거고요. applies 적용이 됩니다. to 어디에? both 두개다 새로운 construction이나 이렇게 새로 시공을 하는 데 쓰이는 용접이나 그리고 in-service 용접은 이제 파이핑이 가동 중에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유체가 흐르고 있는데 용접을 해야 될 때, 그런 때 적용을 하는 게 in-service weld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PI 1104는 새로 시공을 하는 것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가동 중에 있는 파이핑을 용접하는 데도 적용이 됩니다. 웰딩 may be done by a shielded metal arc welding, submerged arc welding, gas tungsten arc welding, gas metal arc welding,
flux cord arc welding, plasma arc welding, oxyacetylene welding, or flash butt welding process, or by a combination of these processes using a manual, semi-automatic, mechanized, or automatic welding technique, or a combination of these techniques. 이렇게 있습니다. 꽤 긴데 상당히 간단한 문구입니다. 어떻게 되냐? 이 용접은 maybe 돈이니까 아마도 이제 do의 과거 분사가 돈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될 수도 있다. do가 뭐 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by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래서 shielded metal arc welding은 요게 그 유명한 SMAW, 즉 아크 웰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틱 웰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공식 명칭은 SMAW, Shielded Metal Arc Welding인데 현장에서는 이제 아크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스틱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게 Shielded Metal Arc Welding이고 Submerged Arc Welding은 SAW, 자동 용접, 그리고 뭐 잠호 용접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스 텅스텐 Arc Welding, GTAW, TIG라고 많이 쓰고요. 가스 메탈 아크 웰딩은 GMAW, MIG라고 많이 하고요. 플럭스 코드 아크 웰딩은 FCAW인데 얘는 CO2 용접 이렇게 상당히 많이 씁니다. 다 속어이고 정식 명칭은 이제 SMAW, SAW, GTAW, GMAW, FCAW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플라즈마 아크 웰딩은 PAW, GTAW랑 상당히 비슷한, 그리고 가스 용접인 옥시 아세틸렌 웰딩이 있습니다. 옥시 아세틸렌 웰딩에서 이것도 현장에서는, 산업에서는 산소 용접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플래시 벗 웰드는, 이제 플래시 벗 웰드는 파이프 용접할 때 레지스턴스 웰딩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용접이 수행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by combination of these processes, using manual이니까, 또는 뭐뭐에 의해서, combination이니까 복합적인 것, 이러한, these는 이러한, 이런 것들을, process는 이렇게 GTW, SMAW, GMAW, 이런 것들을 process라고 합니다. process를 복합적으로 합쳐서 사용하는데 어떤 게 또 있냐? 매뉴얼, 수동 용접이요. 그리고 세미 오토매틱, 그래서 반자동 용접이요. 미케나이즈드, 기계화된 용접, 또는 오토매틱 웰딩 테크닉,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용접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용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어가 나와요. 또는 상당히 이제 문구가 지저분하죠. 계속 or, or, and, and 이렇게 해서 길게 그냥 길게 늘어뜨린 문장입니다. 콤비네이션이니까 복합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다 복합시켜서 용접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문구예요. GT, SM, 뭐 FC, SA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용접할 수 있고 걔네들을 다 복합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매뉴얼, 세마이, 오토매틱, 미케나이즈드, 기계화된, 자동화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인데 그냥 뭐 용어니까, 용어가 기니까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The welds may be produced by position or roll welding or by a combination of position and roll welding. 그래서 용접들은 maybe 아마도 produced. produce는 이제 생산하다, 뭐 수행하다, 뭐 이런 뜻인데 뒤에 be가 있고 앞에 be가 있고 뒤에 ed가 있습니다. 그래서 be plus pp 해서 과거 분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동태가 되는 건데요. 용접은 아마도 수행이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용접이 이제 수행된다는 의미겠죠. by
로모에 의해서 포지션이나 롤 웰딩에 의해서 포지션은 이렇게 용접을 파이프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파이프를 딱 이렇게 잡아놓고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롤 웰딩은 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용접봉을 여기다 대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파이프가 도니까 용접이 쭉 되는 그런 것들을 롤 웰딩이라고 하고요. 또는 바이 모모에 의해서 콤비네이션이니까 복합적인 조합에 의해서 포지션이랑 오브가 또 나왔죠?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포지션이랑 롤 웰딩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용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스코프의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이렇게 해석 중심으로 한번 영상을 녹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커버를 하겠습니다. 커버, 이렇게 다루다, 그리고 커버한다, 이런 내용이죠. 커버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